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밀어왔던 창문을 좀 예쁘게 꾸며볼까 하는데, 이 커튼이 되게 저렴한 거였는데요.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요. 엄청 저렴한 거라서 엄청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조금 마감이 좀 허술하긴 해요. 여기 요 끝부분이 이게 둥글둥글게 레이스 처리가 되어 있는 레이스 커튼인데 마감이 조금 허술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 두 장의 가격이 12,600원이었거든요. 보통 요런 커튼들이 한 장에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귀여워가지고 요걸로 골랐어요. 오늘 필요한 거는 커튼을 찾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못 없이 커튼을 다는 방법. 안 뚫어보이. 요 옆살을 창틀이라고 해볼게요. 너무 얇지만 여기에 이렇게 끼우고 요거 돌려서 고정을 시키고 이게 같이 들어있는 세트인데 고정시켜가지고 여기에 커튼봉을 건다. 그래서 못이 없이도 커튼을 달 수 있다고 해서 요것도 같이 사봤습니다. 이거 하다가 모니터 건드려가지고 내 모니터, 소중한 모니터 부러지면 이거 어떡해. 모니터 치운 김에 책상도 한번 싹 닦아야겠다. 책상은 이케아 책상인데요. 뭐 안정성이 좀 떨어진달까?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얀 책상 맨날 보다 보니까 좀 질리는 거 있죠. 아, 나무 책상으로 살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가 예쁜 건지 몰라서 무조건 하얗게 하얗게 해서 샀었는데 분명히 이걸 해도 이거 얇아가지고 창문을 닫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하니까 창문이 안 닫히는데? 아, 된다 된다. 어거지로 고리 끼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에서 고리까지 다 끼운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봉을 걸면 되는데요. 요쪽은 창문이 안 닫힐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뻑뻑하게 어거지로 닫혔어요. 여기 요 윗부분에 이렇게 여기다가 봉을 끼우면 되나봐요. 두 장에 12,600원. 굉장히 가성비가 넘쳤다. 제가 평소에 뭐 가성비 따지면서 물건을 사는 편은 아닌데요. 가성비 따지다가 스트레스를 더 받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면 이 정도면은 괜찮다 싶으면 사는 편인데 나쁘지 않았다. 커튼 끈이 없네요. 커튼 끈은 없고 벽에 이제 나사로 박을 수 있는 커튼 고리가 같이 들어있기는 했어요. 바깥쪽으로 빼줘야겠다. 너무 안 예쁘다. 준비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같이 구입을 한 거를 사실 커튼 꾸미기를 제일 먼저 결정하게 된 계기가 요겁니다. 예쁘죠? 이건 리훈에서 나온 2021 시스루 캘린더인데요. 홀로그램은 뒤에 대지예요. 크라프트지도 한 장 같이 들어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거는 요것이 시스루라는 거. 시스루.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붙인다. 요것이 저의 계획이다. 요겁니다. 어디다 붙일까? 내가 모니터가 요렇게 요렇게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다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달력을 딱. 예쁘다. 이거 보다나 집게인데요. 이렇게. 귀엽다. 여러분, 썬캐쳐라고 아십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 샀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도 한 2-3만원대 정도는 하더라고요. 제가 구입한 거는 8,000원. 요것은 스크래치가 있는 B급 상품이기 때문에 요것 또한 굉장히 가성비가 넘쳤다. 이제 다음은 아주 또 어메이징한 게 있습니다. 요런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요거는 예전에 서일패에서 샀던 거. 이거는 라이쫌미 작가님이 보내주신 거. 이거는 이것도 서일패에서 친구가 사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수진코라는 브랜드의 엽서를 제가 오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뽐뽐 스튜디오의 미니 포스터예요. 너무 예쁘죠? 이거를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이런 거 붙일 수 있는,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고정 접착제가 있는데, 아 제가 그거를 사온다는 걸 깜빡이 아니야 사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이번에 뭘로 붙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나 봐요. 방 벽에 붙어있던 접착제를 떼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줘. 뭐 그러면은 되죠. 일단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떼어낼 때 살살 잘 떼어내면 흔적도 안 남고요.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창문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붙이자. 저 최근에 이 알파벳 스티커들 좀 많이 샀잖아요. 흘러내리는 지옥의 벽도 일단 꺼내보고, 어쩌면은 지금까지 걸린 시간보다 이제 앞으로 스티커를 붙이면서 걸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리훈의 금테 스티커. 스티커로 엽서를 고정하는 전략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투명한 느낌이라 전체적인 분위기랑 어울리기도 하고. 여기 아래에 붙인 거는 지옥 상점에 흘러내리는 지옥의 벽입니다. 제가 요즘 또 요거 아주 잘 쓰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창문에도 붙여주는 거죠. 펌펌님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어디다가 붙일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꾸미다 보면 감이 오거든요? 지금 한 80% 정도 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마음에 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했던 게 이런 느낌이기는 해요. 이게 검은색 라인에 빨간색 포인트만 들어가 있는 달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막 붙여도 이런 무덤덤한 느낌이 날 것 같았어요. 알수가 많으면은 예쁜 스티커 많이 쓸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얘 또 단점이 있죠. 영어로만 글을 써야 한다는 거. 으차. 2월 달력에 지옥상점 스티커들을 붙인 김에 좋아, 이런 것도 붙여보자. 마스킹 테이프 라벨즈도 이게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고요. 여기 보면은 1월은 여러 브랜드의 스티커 완전 믹스매치한 컨셉이고, 2월은 지옥상점의 스티커들이 메인인 컨셉. 이게 무심한 하루의 은퇴 스티커인데요, 이 물고기 모양 약간 글라스 데코 같잖아요. 요쪽에다가 해보면은 괜찮을까 싶은데 카메라 배터리가 없네요. 충전하고 올게요. 카메라 충전하는 동안 해가 조금 졌는데요, 가까이에서 제가 붙인 것들 카메라 충전하면서 좀 더 붙였거든요. 그런 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커튼은 집에 있던 스누피 집게로 이렇게 집어넣고, 저기 오른쪽은 보다나 집게를 집어넣는데 저 지금 까만 집게 저게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한동안 그냥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아요. 비대칭으로. 소르르 작가님 엽서, 요거 어글리 큐트 스티커도 두 장 이렇게 붙여놓고, 아까 요것 보여드렸잖아요. 얘랑 같은 브랜드인 수진코 같이 샀던 엽서거든요. 이것도 오려서 붙이고, 쇼팽인 왈츠, 쇼팽인 왈츠의 알파벳 스티커. 아, 이번에 스티커들 붙일 때는 제가 갖고는 있었는데 아까워서 혹은 좀 어울리는 데를 찾지 못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던 스티커들을 많이 붙였어요. 그리고 요거는 희다님 스티커. 가운데 있던 거 바깥으로 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넓게 좀 더 시원한 느낌 들게. 요것도 좀 위로 뺄까? 이제 이쪽이 리훈 달력, 시스루 달력. 그리고 커튼 안쪽으로 살짝 보이게 작은 스티커 조금 넣어놨고요. 저랑 남편 사진, 노마님 명함, 복희에서 마스킹 테이프 살 때 받았던 엽서. 요 케이크들이랑 요 일러스트들은 프링코라는 브랜드의 스티커예요. 책상에 앉아서 보면은 딱 요런 모습이네요. 딱 마음에 걸린 김에 이거 위치까지 딱 바꾸고. 제 유리가 요런 오돌도톨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 스티커들이 얼마나 붙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떨어지면 떼야지 뭐 어쩔 수가 없죠. 아 맞아, 이거를 설명 안 할 뻔했네요. 여기 보이는 요런 거 글라스 데코 같은 느낌의 요 스티커, 무심한 하루의 스티커입니다. 요게 너무 예뻐요 지금. 좀 낫다.
아니, 뭘 했다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는지. 자, 이제 저에게 남은 일은 이 책상을 정리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안녕.